대형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익산 부송 대시양 아파트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책임 준공을 약속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이 시공 중인 익산 부송 4지구 B블록에 대한 안정적인 현장 관리로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45세대 규모의 익산 부송 대시양 아파트는 1년 전 착공해 현재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입니다.